안녕하세요. 5만 원 직원이 제안하는 공무원 시험 꿀정보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선우빈 교수님 수업 들으시고 또 합격하신 학교생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또 합격생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합격생 인터뷰 시작하면서 본인 소개 먼저 시작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방직에 최종 합격한 23살 박효민입니다. 아, 나이까지 네. 굳이. 아, 어리다는 걸 아는데. 어리니까. 그쵸. 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렸지만, 네. 저희 합격생 인터뷰 찍으시는 분들이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 두 번째고긴 한데, 이제 이 효민 씨처럼 같이 찍은 분 말고, 이제 예전에 찍으셨던 분들도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빠른 케이스여서, 학원 수험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서울시까지 다 합치면 10개월 정도 되는 10개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월부터 시험 있었는데, 4월 시험, 5월 시험, 6월 시험까지 합해서 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4월달 시험도 붙고, 네, 5월달 시험도 붙고, 6월달 시험도 붙고. 아, 꼭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네, 그래서 네, 단기 합격생임에도 불구하고 3관왕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뭐 최종까지 가셔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임용을 하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공부하고 고득점으로 하신 분이라서 이제 더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제가 하면 많이 여쭤보는 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셨는지. 저는 세무직이다 보니까 세법이랑 회계 선택해서 세법이랑 회계.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회계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세법이랑 회계는 예전에 혹시 공부해 보셨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관련 과가 조금 관련이 있어서 회계는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세법은 이번에 처음. 처음 네,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회계학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 세법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건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남부에서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합격시키는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뚝끝 남부에서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원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뭐 이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을 봐오시면서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강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가 주시냐,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는 강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듣는 학생들이 얼만큼 선생님한테 많은 걸 뽑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효민 씨는 아주 준비가 잘돼 있어서 더잘 차근차근 따라가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사는 당연히 저희 선생님 수업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영어는 저는 김세현 아, 교수님. 김세현 교수님 수업 들었고, 국어는? 고혜영 아, 교수님. 고영 교수님 수업 들었고, 이제 고영 교수님은 저희 쪽에 안 안 계시긴 계세요? 하지만, 네, 작년까지만 해도 계셔가지고, 네, 이세분걸 들었고, 뭐, 세법 회계학도 이제 선생님 걸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앞서서 같이 뭐 촬영 전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세법 회계학의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고득점의 성적을 냈다는 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굉장히 큰 성적,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이 보통 몇 점씩 나왔는지. 저는 거의 평균적으로 세개 합쳐서 그러니까 틀린 개수가 6개 안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점수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시험마다 정확한 점수 얘기할까요? 그래도 되는데, 네. 네, 뭐, 그거는 이제 요 정도만 말해줘도, 네. 80대 후반에서 90점대. 계속 네. 다. 그러니까 총점이 저희가 국어영어 한국사 합하면 300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 뭐 270점에서 65점대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세무직 합격 커트라인이 이제 높을 때는 한 380점대고, 좀 낮을 때는 360점대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선택 과목 두 과목에서 과랑 이상의 점수만 만들어도 어느 정도 합격권으로는 가는 성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만큼 또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어영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금 노량진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아마 효연 씨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부분인데,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현민 씨 같은 경우는 들었던 선생님으로 최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선 선우빈 교수님 수업을 들었으니까 선우빈 교수님 수업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었던 강의랑 교재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그 시마 강의라고 하는 올인원 단과? 네, 그거를 네. 추천하고 싶고, 가장 추천하는 책은 저도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책인데 그 기출 이천재. 기출족보 아, 이천재. 아, 네, 기출족보 네. 이천재. 플레임은 기출족보 네. 이천재입니다. 네. 네, 그거를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 뭐 올인원 수업이야. 네. 이제 강의 자체가 이제 저희 단과는 워낙 탄탄하게 하기로 유명을 해서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건 뭐 일견 알겠어요. 그런데 기출족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기출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나 또 기출은 그냥 다운받아서도 볼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출족보 책을 보시면서 더 효과를 봤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선생님 책은 당연히 뭐 나라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카테고리? 이렇게 뭐 사회, 경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류사?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경제라고 하더라도 뭐 농업사, 뭐 상업이라고 하나?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쭉 한 번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계속 바뀌는지 그거를 이렇게 쭉 한 번에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뭐 깊이도 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분류사별로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게 저는 엄청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뭐 이제 기출은 뭐 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시대별 그리고 분류사별로 그리고 분류사 안에서도 세부 분류를 시험의 트렌드를 한 번에 볼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확실히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이론까지도 정리가 되는 네,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아주 잘 이끌어내셔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출족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추천하는 수업인데, 수업을 들었어요? 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 먼저 그러니까 저는 그 올인어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올인어를 한 번만 딱 듣고 바로 기출 2000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깊이도 깊고 외울 게 많다 보니까 도저히 실감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자는 좀 이런 마인드여서 혼자서 다시 인강 기출 2000제를 인강으로 돌리고 올인어를 조금 더 세세히 공부한 다음에 제가 공부한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인강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기출 2000제는 풀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기출 2000제는 조금 스킵하면서 보시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풀로 다 보셨을까요? 아,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건 많이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스킵해서 보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주제는 되게 비슷한 문제를 하더라도 다 선생님도 설명하시는 게 다르니까 쭉 다 봤어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출족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초시생분들도 계신데 이제 장가 N수생분들 뭐 올해가 아니라 여러 번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좋은 얘기다 싶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그 기출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다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약간 좀 간과하고 뭐 동형이나 아니면 단원별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기출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지금 현미 씨처럼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 약한 부분 그리고 잘하는 부분을 조금 넘겨가면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성적 향상하는데 이론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수업이 좋았냐, 어떤 책이 좋았냐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제가 효민 씨가 이 기출족보 얘기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효민 씨 아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책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거를 항상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질문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왔던 게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그래서 네, 아주 뿌듯합니다. 네, 일단 뭐 한국사는 제가 긴 시간을 할애했어요. 저희 한국사 연구실이라서. 근데 그래도 다른 과목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어 수업은 어떤 걸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뭐 수업이 됐든 책이 됐든. 저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김수현 교수님은 근데 좀 수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제가 느낄 때 다른 노량진 선생님이랑 조금 달랐던 게 그냥 일일이 다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글의 흐름을 찾아가는 연습을 좀 시켜준다고 하신다고 하잖아. 그래서 뭐 단순히 독해 같은 거는 세상에 내 단어 다알수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 단어 몰라도 풀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뭐였죠? 가지 말라고 네. 질문이 뭐였냐면 김수현 교수님 수업이나 수업의 책이나 수업 중에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이나 아니면 장점 말해주면 지금도 좋아요. 네, 네네, 그죠. 그렇네요. 김수현 교수님 수업이 제가 저는 김수현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수현 교수님은 이제 뭐 답을 찾는 네, 과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다 알고 들어갈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마다 다 강조하시는 게 다르지만 김수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거면 아마도 이제 영어에서 이제 흐름을 잡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김수현 교수님 수업을 들은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 살짝 어휘가 부족한 사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해. 아, 그러면 약간 좀 얕게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아 근데 이게 얕게라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 다섯 과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맞아요. 필요한데 정직하게만 가다 보면 그런 너무 네, 너무 오래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라는 과목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어휘를 열심히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근데 너무 어휘가 어렵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다할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교수, 김수현 교수님은 조금, 그러니까 딱 문장 이게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뭔가 이런 글의 흐름 잡는 방법을 할때 알려주시는 게 되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들 알아들으셨을 것 좋았어요. 같아요. 김수영 교수님 수업력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찍고 넘어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라는 부분을 그냥 다 놓고 무조건 선생님이 어휘를 안 외워도 풀수 있는 마법의 마스터 플랜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어휘는 잡되 너무 어려운 어휘가 나와도 풀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국어는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고영 교수님 수업 들었는데 저는 고영 교수님은 책이 말고 수업을 딱 하나만 들을 수 있는 왜냐면 수업이 너무 많으시니까 다양한 특강도 있고 수업이 있는데 어떤 수업 딱 하나만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저는 고영 교수님은 저는 그냥 그 기본 기본 심화 강의, 아 심화 심화 강의 강의 있잖아요. 이론 강의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심화 강의 안 듣고 그냥 기본 강의만 듣고 바로 그 문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고영 교수님은 기본 강의 제일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론 네네, 강의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이론 강의도 워낙 탄탄하게 네. 해주시니까. 근데 효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효민 씨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약간 특징을 찾았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분들보다 수험 생활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얼마나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본인이 스스로 계속 탄탄하게 다지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거기서 성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간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 말은.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이론을 하면서 두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세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많이 안 올랐네라고 자괴감을 가지셨을 분들한테 많이 응원이 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 처음에 좀 긴장했는데 지금 긴장이 다 아, 풀려가지고. 풀려가지고 아, 졸려요? 제시 배부르잖아요. 살짝.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좀 차리세요. 이거 빼겠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도 일하면서 효민 씨도 학생으로 같이 만나긴 했지만 좀 편하게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학생분 중에 한 분이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